이번 시간에는 비디오 동영상에서 비디오와 오디오를 별도로 클립해서 분리하거나 별개의 오디오 비디오 오디오 클립을 하나의 클립으로 통합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화면에서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썸네일 파일을 전체를 선택하고 델 키를 눌러 모두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가져오기를 파일 가져오기를 하여 미리 준비한 샘플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비디오하고 샘플 오디오를 열기 버튼을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샘플 비디오 파일을 트랙 1에 맞춰 놓겠습니다. 맞춰 놓으면요, 화면을 크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을 보면은 비디오 화면과 오디오 화면이 요 결합된 상태, 점선을 보시면 비디오 오디오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비디오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도 되고 오디오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도 됩니다. 이거는 비디오 오디오와 결합된 상태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창이 뜨죠. 비디오 오디오 링크 해제. 비디오 오디오 링크를 해제시키 보면 요런 분리된 이 분리된 된 점선이 굵게 표시됩니다. 그럼 분리되기 전에는 어떤 표시를 나타내느냐 하면은 요런 점선만 요래 나타나는데 분리하고 나면은 위에 비디오와 아래 오디오가 채널에서 확실하게 요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된 상태에서 또 이거를 합치겠다. 합치하는 것들은 두 개를 선택해야 돼요. 두 개를 선택할 만큼은 위에 있는 비디오를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오디오 클립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려면 비디오 오디오 링크 해제하는 이런 게 있죠. 예. 요런 창이 뜨게 하든지 안 그러면은, 예. 마우스 쭉 다 선택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마우스 오른손을 클릭,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비디오 오디오 링크 해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제하면 지금 분리된 것이 합치지겠다 말입니다. 클릭해봅시다. 합쳐져가지고, 아까 분리된 태선이 없어지고 점선으로 나타나지. 이 점선으로 나타난 것은 합쳐졌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분리하려고 하면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려고 비디오 오디오 링크 해제하면 분리됐습니다. 이거 완전히 분리된 포가 나지요. 그러면은, 이거 분리된 확인해봅시다. 채널 위에 비디오 클립을 클릭해서 좌우로 움직이지요. 이 분리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오디오도 선택해서 좌우로 분리되죠. 자, 이것이 합치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합치진 상태에서는 하나로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지 봅니다. 다 같이 움직이지. 오디오로 움직이고 비디오도 같이 움직이고 이 결합대가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분리 결합에 대해서는 알아봤죠. 그런데 밑에 있는 오디오를 분리해가지고 이거를 없애고 딴 오디오를 바꿔야겠다. 동영상 촬영할 적에는 뭐 주변에 소리가 다 녹음되는데 비디오의 배경음으로 딴 거를 쓰겠다. 이럴 경우에는 비디오 오디오를 분리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링크 해제 분리됐죠. 이런 상태에서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오디오를 선택해가지고, 위에 있는, 델 아이콘이 있죠. 이거를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애는 방법이 있고, 또, 오디오 트랙을 선택해서 자판기에 있는 델 키를 눌러도 됩니다. 되죠? 없어지고, 또, 오디오 트랙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진하면은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 제거를 누지도 되지요. 이렇게 누진합니다. 자, 어떤 오디오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 삽입할 샘플 오디오를 갖고 오겠습니다. 갖고 오면 이렇게 되겠지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전체 화면을 이렇게 보면, 전체 화면 보는 여기죠. 요 구글 크롬 전체 화면 보는 겁니다. 전체 동영상 보기. 그렇게 보면. 이 비디오하고 오디오하고 길이가 다릅니다. 그럼 맞춰줘야 되겠지요. 맞춰주기 위해서는 오디오를 클릭하고, 오디오의 제일 오른쪽 끝에다 마우스를 갖다 놔면, 좌우 화살표가 생깁니다. 이때, 클릭한 상태에서 위에 있는 비디오의 이 끝에 맞춥니다. 크게 갖도록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맞춰,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는 별도로 움직입니다. 그럼 합치야 되겠지요. 이거 합치려고 하면 어떻게 합치느냐. 마우스를 클릭해도 좋고, 쉬운 방법은. 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비디오 링크 해제. 결합됐지요. 다음에, 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은 비디오를 클릭하고 컨트롤 룰 상태에서 오디오를 클릭해서 모아서 오른쪽을 누르면 비디오 오디오 링크 해제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또 쉽게 하는 방법은 모아서 긁어봅니다. 두개다 마우스를 긁어서 선택해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면, 비디오 오더 링크 해제. 여러분, 합치집니다. 그러면 합치집니다. 비디오를 선택해서 움직여도, 오디오도 같이 움직입니다. 다음에, 오디오를 선택 움직여도 같이 움직입니다. 자, 분리하겠다, 이것도. 그러면 전체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려면, 비디오 오디오 링크 해제. 그러면 이 선이, 분리된 선이 요 나타나죠? 분리됐습니다.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이런 원리입니다.